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 1번지 시작합니다.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2,400억 원어치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박태준이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이로써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은 12개가 됐고 이제 하나를 더 보태면 역대 최다 금메달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. 폭염의 기세가 꺾일지 모르고 있습니다. 이런 날씨에 바디를 하다 쓰러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폭염 속 바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.